한화그룹이 방산 분야 역량 집결을 위해 그룹 내 3개사로 분산돼 있던 방산 사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합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주 한화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문을 인수하고 100% 자회사인 한화 디패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. 유사 사업군을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입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개편을 토대로 회사를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. 한편 주 한화는 한화 정밀기계를 인수하고 한화 건설도 흡수합병합니다. 또 한화 임팩트는 한화 파워 시스템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